들꽃이 하나가 외롭게 하나 탁 잡고 막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게 나는 보여지거든. 저기를 아 왜 이렇게 이 사람 얘기하는데 너무 서글프다. 세 번째 사주만 듣고 누군지 알 수 있을까? 자, 이번 그냥 거두절 명언 바로 드려볼게요 선생님. 80년생 41살이세요 양력으로 2월 16일생이세요 여성분이세요. 사주부터 뭔가 심상치 않으시죠? 나올 대로 얘기해 줄게. 살아가면서 좀 애달픈 일이 좀 많다고 봐야 되고,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불운천지에 내 혼자 쉽게 독고다이나 한 가지야.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었어. 내가 사는 게 먼저니까. 어떻게 보면 들꽃으로 내가 피유를 했지만, 그래서 큰 나무, 낙낙장성 나무보다도 이 사람이 오히려 강하라면 강할 수가 있어. 들꽃이 하나가 외롭게 하나 탁 잡고 막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게 나는 보여지거든. 아, 그럼 선생님 생각은 이분이 어머님이나 아버님 없으신 것처럼 보이신 거예요? 나는 그렇게 느껴지거든. 돌아가셨다? 아니,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것보다도 부모자, 형제자 이래 드는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게 나한테는 도와주는 거야. 그럴수록 이 사람은 지는 짐이 너무너무 많아.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다. 내 사는 게 중요해 이 사람한테는. 내가 살아나가는 게. 근데 선생님이 또 신기한 게 이분이 들판에 있는 꽃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어요. 근데 이 꽃이라는 비유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지. 항상 저기를 아 왜 이렇게 이 사람 얘기하는데 너무 서글프다. 그러니까 아파도 아픈 표를 못 내고 슬퍼도 슬픈 표를 못 내고 무슨 광대 아닌 광대처럼 그래 내가 살아야 되는 인생이고 항상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 속을 보일 수가 없어. 그러니까 내가 속이 다 째져 문드러져도 그냥 나는 웃어야 되고. 그래.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분 혼자만의 그 사주를 봤을 때 금전운이라든지 뭐 이런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이세요? 나무, 낙낙장성 큰 나무보다도 오히려 이거는 꺾이질 않는다고. 이 사람은 그래서 안 꺾여. 그리고 어디서든 내가 돌파구로 살아나. 그래서 내가 1인자, 2인자는 내가 항상 되라는 운이야. 선생님이 이분이 누군지 알면은 선생님이 더 소름 돋으실 거예요. 왜? 누구야?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.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. 누군지는 죄송합니다. 근데 이제 그만 물어봐 그러면. 네, 알겠습니다.